안양의 한 거리.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쉼 없는 발걸음.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눈길이 매섭기까지 합니다. 뭐 이래 봐야, 자세히 봐야 그게 뭐가 보이죠. 그냥 예사로 보면 어디 보입니까?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이 골목 저 골목 바쁘게 움직여 찾아낸 것은 쓸모없다고 버려진 폐지. 그에겐 보물이나 다름없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은 늘 길에서 맞이합니다. 폐지를 모으는 이 세계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그렇다 보니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게 최고의 비법입니다. 아휴. 아침 식사도 못하고 너댓 시간 쉼 없이 일하고 나면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박스는 우리말입니까? 외국어입니까? 외국말입니다. 그러죠. 넉마는 뭡니까? 순수 우리말이죠. 그래, 남들은 넉마주의라는 싫어해. 자신이 넉마주의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는 이분. 그저 돈 버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 왜들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그걸 안 하면, 만약에 100원이고 1000원이고 만원이고 안 모으면 도울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폐지를 팔아 남을 도운 지 어느덧 7년입니다. 139입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 내내 고단하게 발품을 팔았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뭐 이거 오늘 많이 벌었습니다. 14,200원. 보통 만원 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운수 대통한 날인가 봅니다. 남을 조금이라도 더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돈을 받기가 무섭게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손 안에 돈이 다 내 돈은 아닙니다. 그거 뭐 한 달에 한 번 하면 돈이 얼마인지 그게 좀 사람은 호쯤에 돈이 있으면 써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마음 간사한 걸 알기에 돈 생기면 바로 입금입니다. 정말 매일 출근 도장 찍으셨네요. 그런데 예금주의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버려진 돈회라니요. 남들이 버리는 거를 나는 주워서 이 통장에 돈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도울 수 있는 거 조금씩. 아이 참 뭐 부끄러운 얘기예요. 돕는다는 게 뭐 돈 몇 푼 된다고 돕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연평도 주민도끼 그 연평도 사건 때 차곡차곡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수치가 작다고 그 가치가 작을 리 있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쪽에 박스, 국장님 저 박스 좀 받으십시오. 가는 곳 어디나 폐지 챙기는 건 기본입니다. 이상일 씨가 이웃을 돕기 시작한 건 30년 전. 딱한 처지에 놓인 보육원 아이들의 사연을 접하고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월급을 쪼개 학용품이며 간식을 사주고 휴일이면 놀이동산에도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가 이젠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교도관으로 일하다 2003년 퇴직한 후부터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폐지 판 돈 모두 남을 돕는 데 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두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의 발길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 보세요. 구둣방 할아범 벌써 일어나 일판 벌려놓았네.
밤새 하늘에선 별들이 잔치 벌렸나 어느 초라한 길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는 동전만 모으는 특별한 저금통이 있습니다. 동전이 꽉 차는 날이 바로 기분날.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씀씀이는 줄이고 아낌없이 봉사하자. 그의 변치 않는 생활신조입니다. 넉넉해야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 흔한 휴대전화 한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 원장님이세요? 전화번호도 이면지에 또박또박 적으면 그뿐. 핸드폰 쓸 돈 있으면은 그 돈을 이유도 없게 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뭐 공중전화 하는 데서 조금씩 이래저래 하면 되는 거지. 뭐 거의 돈 한 2만 원도 그냥 내비리는 거 아닙니까? 자신에겐 참 지독하게 인색하십니다. 더 못까지 안달인 세상에 더 주지 못해 조바심을 내다니요. 옷걸이 그런 데 있으면 주워서 입기도 하고 그러죠. 뭐 전부를 다 100%를 다 주워 입었다 하면 제가 제 주관이 그거지. 이제 뭐 씀씀이는 이제 줄이고 나누고 봉사하는 데는 아끼질 말아라. 그의 선행은 이웃에게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아, 필요한 데 쓰세요. 아, 이거 뭐 형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거 농민들이 아주 기쁨이 몇배 되시야. 아, 뭐 좀 도와줄 거라도 있으면 그냥 좀 아까우니까. 형, 이거 얼마나 좀. 아, 필요한 데 요즘에 쓰세요. 네, 그래요. 뒤에서 도와주려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일 씨의 따뜻한 마음이 차고 넘쳐 그들에게까지 전해진 때문이겠지요. 한 달에 한두 번은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을 찾아가 식사를 대접합니다. 혼자 하던 일이 어느새 6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눔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발품을 팔아 대접하는 한 끼의 식사. 좋아하는 모습 보면 멈출 수가 없답니다. 함께 나누는 이곳에 그의 행복이 있습니다.